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지난 12월 5일 날 2018년도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법 개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 중에 사실은 조금은 작은 부분이어서 잘 언론에 다뤄지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환산취득가라는 걸 사용할 때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환산취득가라는 것은 취득가를 모르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신축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취득을 할때 신축 비용이 취득가가 되는데, 이 부분을 고의로 누락을 하고 환산취득가를 적용을 함으로써 소득세를 적게 냈던 그런 것들이 일부 문제가 되어서 이런 규정이 반영이 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신축 건물이 환산취득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산취득가로 계산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5%라고 하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잘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계산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이 10억 원인데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환산취득가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환산취득가를 적용을 할때 대부분 기준시가 비율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취득 당시에는 3억 원이었는데 양도 당시에는 8억 원이다 라고 계산을 하면 환산취득가는 3억 7,5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가산세는 이거의 5%이기 때문에 1,875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 가산세로 추가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환산취득가를 사용함으로 인한 절세 효과는 없어지게 되므로 신축 건물을 신축하실 때도 적격 증빙들을 제대로 받으셔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감면조항입니다. 감면조항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자격농지, 축사농지 요두 가지에 대해서만 감면이 있던 것을 이렇게 산지에 대해서도, 산지는 주로 임야겠죠. 임야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산림경영계획인가, 즉 산지를 임야를 임업에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를 말할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작용을 하면 10년부터 20년, 20년부터 30년, 10년 단위로 각각 10%부터 5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감면 한도는 1억 원부터 2억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를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보유기관하고 상관없이 50% 적용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분양권일 경우에 50%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추가로 파리 대책으로 발표됐던 사항 중에 시행령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아직 그 세법 개정만 이루어졌지 시행령 개정은 요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예정인데요. 어떤 것인지 보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받으려면 과거에는 보유만 하면 됐죠.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동거 봉양합가 같은 경우에 10년으로 느려준다. 과거에는 5년이었던 걸 10년으로 느려준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 부분도 개정이 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